최근 5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10이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57, 가장 높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575명, 부상자는 21만 4,247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1.7 소한 것이며 지난해 보행교통 사망자는 1,018명으로 5년 평균 1,315명에 비해 297명 22.6 줄었다. 보행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 1,048명 15.9L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는 18시에서 20시에 1,032명 15.7L다.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중 12세 이하 어린이는 1.603명, 65세 이상 노인은 56.6, 720명로 전체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횡단보도의 횡단 중 보행 사망자가 32.6, 144명로 나타났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63.1, 353명로 노인 보행자의 횡단보도 초등학생 보행 사망자의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았고 학교 시간대인 오후 4에서 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저학년 대상 학교길 보행 교통안전지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3명, 부상자는 1만 2,60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내 횡단 중 사망 보행자가 43.7, 3명로 가장 많았다. 우회전 보행교통사고 가해 차종별로는 승합차와 화물차에 의한 사망사고 비율이 49.3, 나타나 우측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차량은 우회전 시 반드시 일단 정지하여 주위를 살피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우 공단 교통 AI 빅데이터 융합센터장은 교통약자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은 고무적이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아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라고.